안녕하세요. 쿠텐타. 이번 시간은 제가 지금 네, 제 근황 토크도 할겸 오랜만에 제가 뭐하고 살고 있는지 해외에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브이로그 현재 네. 브이로그 네, 브이로그 브이로그는 제가 이제 다음 이좀한달 정도 지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월 22일 날 이제 그 한국을 떠나서 지금 독일의 트리어라는 곳에 왔습니다. 트리에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독일의 서남부 쪽에 있는 한 11만 명 정도가 사는 독일에서도 이제 큰 도시는 아닌 것 같고 한 중소도시 정도의 규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룩셈부르크랑 제일 가까운 독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랑스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어 대학이라는 곳에 디지털 인문학 센터라는 곳에 와 있고, 지금 현재, 한국과 한 7시간 정도 차이가 나서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해외 펠로우라는 거, 포닥 혹은 리서치 펠로우라는 것을 제가 계속 오고 싶어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오게 됐고, 내가 왜 이렇게 왔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해외 포닥이나 펠로우, 뭐 비지팅 스칼라 이런 것들 6개월 이하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하나 발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CLS 인프라라는 곳인데요. Computational Literary Study Infrastructure라는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의 연구재단, 한국 연구재단처럼 있는 곳이 EU의 ERC라는 곳이 있습니다. European 뭐 Research Council이었던 것 같아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 EU에서 펀딩을 해줘서 이제 Computational Literary Study, 이제 전산 문학 연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자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파트너십인데요. 여러 대학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부럽네요. 네. 아, 네. 뭘 부러워, 갑자기. 우리도 저런 거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는 독일의 트리어 대학도 있는데 트리어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포츠담 대학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오스트리아 이거는 아마 오스트리아의 일종의 국립 연구 센터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페인, 프랑스, 베를린 훔볼트 대학 그리고 제가 있는 트리어 센터 포 디지털 휴머니티도 있고 그 유럽의 여러 국가가 협약을 맺어서 이제 연구자들을 어떻게 EU 펀딩을 해가지고 길러낼 수 있을까? 말뭉치라던가 문학 연구에 특히 이제 어문학 계열 연구에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곳에서 다시 보면 이제 유럽의 여러 대학 중에 4주에서 최대 12주까지 펀딩 지원을 해줍니다. 하루에 뭐 일당으로 쳐가지고 해주는데 이거 딱 보면 무비자예요. 그러니까 무비자로 유럽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게 대충 한 90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춰서 제가 그래서 지금 비자 없는 상태로 일단 온 겁니다. 그래서 무비자로 오고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이에요. 유럽 국가 내에서 인력 교류예요. 보니까 여기에 방금 했던 유럽 뭐 예를 들면 독일 사람이 프랑스 가고 네덜란드 사람이 독일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마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뽑히신 분이 인도 분도 한분 뽑히신 것 같고,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제가 거의 처음으로 뽑힌 것 같은데, 지원을 해서. 네, 그래서 다시 여기 CLS 인프라를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Resource, Opportunity라고 적혀 있고, 이 Opportunity를 들어가 보면, 이제, 없는데? 어디 갔지? 현재는 업되잖아요, 선생님. 어퍼튜니티에. 아, 그치. 현재는 오퍼튜너티 당장은 없죠. 깜짝이야. 오퍼튜너티가 여기 아카이브를 들어가면 됩니다. 예, TNA 이게 CLS 인프라 펠로우십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지금 당장 모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당장 오퍼튜너티가 없고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 저는 이제 6번의 이제 지원 기회가 있는데 제가 지원한 게 다섯 번째였고 이제 한 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학기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최소 박사 수료자 혹은 프레시 박사 혹은 조교수, 포닥 이 정도 급에서 많이 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식년을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펀딩을 해서 잠깐 이 센터에 소속이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뽑힌 걸볼수 있는데,
제가 여기 있죠. 네, 아니야. 그래서 여기. 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병준 킴으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왜 김병준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병준 킴이든 김병준이든 이렇게 뽑혔고 그간 뽑힌 사람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교수가 되신 분도 있고 프레시 지금 자기 박사 과정 이어가지고 뽑히신 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컴퓨테이션 리터럴리 스터디와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오픈 알렉스라고 하는 그런 여러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문학사 연구나 이런 것에 그거 주제로 커버레터를 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쓴 커버레터 같은 거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펀딩을 받아서 올수 있다. 그래서 체재비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포닥 같은 경우는 월급을 주지만 이거는 짧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통은 네, 뭐 질문 있어요? 비행기 값은 안 줘요? 아, 네, 비행기 값은 없고 이제 일당을 쳐줍니다. 네, 일당을 쳐주고 와서 저는 8주짜리 펀딩을 받았어요. 그래서 8주면은 최대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으로 하면 20일, 20일이니까 40일치 일당은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일당을 주고 얼마 주냐고요? 다 공개. 제가 하루에 제가 유로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0몇만 원 곱하기 한 20일 정도, 20몇만 원 주니까 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한 달에 그 정도 주는 겁니다. 8주에. 네, 그래서 근데 디지털 그걸로 인문학 다 하시는 제 분들은 수학이 좀더 강하지 않으신가요? 아, 네. 25만 원 곱하기 20이라면 500만 원 정도 되겠죠. 아마 25만 원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환율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주고 그걸 가지고 지금 선불을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다 해서 나중에 리임버스먼트 하는 걸로 하는 거 하게 됩니다.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 주거비도 꽤 비싼 편이고 그렇죠, 그렇죠. 주거비도 있고 제가 비행기 값뭐 왕복으로 하면 요즘에 뭐 제가 프랑크푸르트까지 해가지고 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들었고 180만 원 가까이 들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왕복 비행기 값하고 지금 월세가, 네, 지금, 월세방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구하기가, 여기 기숙사를 따로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걸로 다, 모든 돈이 다 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재비를 주니까, 네, 좋은 프로그램이죠. 네. 그러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고 하는데 대략 언제 정도가 신청 기간 시작이죠? 아,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1년에 두번 모집을 하니까 저는 연말에 모집을 해서 이번에 3월에 온 거니까 제 생각엔 이번 여름에 마지막 한번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름이 맞을 겁니다. 1년에 여름이랑 겨울에 지원을 하니까 8월, 12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월이랑 12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여름에 한번 지원을 하면 제가 우리 여기 사이트에도 올리겠습니다. KADH 사이트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많은 펠로우들끼리 여러 이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제가 여기 올수 있었던 프로그램 이름이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건데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안에서 이제 서로 연구 펀딩을 주고받는 건데 한국은 그전까지는 호라이즌의 그냥 이제 협력국이었는데 요번에 준회원국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이 유럽 ERC 한국의 연구재단 같은 거죠. NRF ERC에 연구 펀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 국적의 연구자가 유럽에 바로 연구재단 제안서를 쓸수 있듯이 할수 있게 변화하게 됐고 저도 이것의 일환으로 한국 국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국적이 있었는데 한국인은 유럽 사람들한테 원래 먼저 주는 펀딩이지만 한국인도 준회원국 그 전부터 이제 준회원국이 한국,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아닌데 준회원국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였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제대로 준회원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조금씩 계속 이제 들어가 있었고 요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유럽과 한국의 뭐 공동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연구 프로그램 여기서 펀딩이 굉장히 크니까 이런 것들은 도전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돌아와서 이제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가 있었어요. 뭐 스페인, 오스트리아, 뭐 아일랜드,
뭐 폴란드, 체코 뭐 이런 식이었던 거한 대여섯 국가가 있었는데 왜 하필 이곳이었는가? 트리어에 있는 트리어 대학교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트리어란 지역 잘 몰랐고 칼 마르크스의 고향이라는데 저도 이번에 와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트리어라는 곳은 여기 이제 센터를 보면 여기에 프로파일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프로파일이 있지만 제가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디지털 인문학 센터를 요즘에 이제 한국 대학들이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한중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제 만들어졌죠? 디지털 인문학 센터가 2000년대에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2005, 6년, 7년? 그쵸? 맞아요. 그 인문정보학과가. 정도인데요. 그 인문정보학과가 만들어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디지털 네네네. 연구소가 만들어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둘 다, 네. 인문정보학과 만들어진 거는 2007년이고요. 그쵸. 예, 제가 기억이 2007년으로 기억을 해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는 헷갈린다. 2014 아니면 14, 15인데요. 저도 헷갈리네요. 예. 오케이. 어디 교수지? 네. 어디 교수야, 저 사람? 그래서, 인문정보학 과정이 2007년,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었네.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뭐, 여기도 디지털 인문학 학과가 따로 있고요. 학부와 학사 석사가 있고, 박사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초대해주신 크리스토프 슐츠 슌뭐 이렇게 제가 발음 잘 못하겠어요. 크리스토프 교수님이라고 그냥 불러요 저는. 그래서 있고 한세명 정도의 전임, 그러니까 교수급은 세명 정도 있고 박사 학위가 있는 박사급 연구원, 이제 교수는 아니고 이제 또 연구원수 11명, 그리고 이제 학사 석사나 스태프 포함해서 한 26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꽤 많죠, 그래도. 그래서 그러면 여러 펀딩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고, 이제 CLS 인프라는 그중에 하나의 펀딩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보, 생각보다 오래됐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결국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팀 멤버들 중에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신 분, 여기 팀 보면 저를 초대 이제 컨택을 하게 됐는데, 왜 선택을 했냐면 지금 우리 크리스토프 교수님이 현재 아드호, ADHO 아드호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인문학 뭐 학술단체에 지금 현재 현임 회장님이세요. 올해 아마 연말까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일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과연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인문학 학술단체 회장님이 계신 곳은 어떤 분위기일까?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뭐 되게 고민 없이 여기 센터를 지원하게 됐고요. 크리스토프 교수님은 독일인이신데 불문학자세요. 원래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셨고, 네, 뭐 국적은 독일이고 아마 불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독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셨고 DH 연구도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 컴퓨테이션 리터러시 스터디라고 하는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저랑 이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미팅하면서 연구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됐고,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느끼는 것들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프로파일 이렇게 돼 있고 여러 연구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세 개의 분야더라고요. 책 크면 이제 디지털 에디션 앤 렉시코그래피라는 게 사전학 같은 거죠. 사전학. 그래서 보면 이제 코스 언어학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었고, 요 분야는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분야죠. 디지털 리터러리 앤 컬처 스터디. 문학과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리서치 에어리어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컬처럴 헤리티지도 있고, 저는 요거를 하죠. 요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 요거예요. 그래서 마이닝 앤 모델 텍스트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가 지금 크리스토프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프로젝트고 제가 여기에 지금 어떻게 더 기여를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LOD 데이터를 활용해요. LOD 데이터, 문학에 관련한 LOD 데이터를 여기 XML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엑스쿼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는 걸 보면 이게 다 보통은 이제 프랑스 소설, 프렌치 노블 해가지고 18세기 프랑스 소설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LOD 형태로도 만들고 데이터도 만들고 스파크 엔드포인트도 만들고 그래서 작가나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되게 대단하다. 이거를 어떻게 다 했냐. 정말 많은 여기 연구진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연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약간 여담인데 유럽 대학의 교수들한테 주어지는 그 가장 큰 거는 한국 대학은 뭔가 이렇게 논문을 많이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 대학은 이제 펀딩 따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떠냐, 뭐 논문 개수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논문 개수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뭐 탑저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펀딩 제안서를 참 많이 쓴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펀딩 따오는 게 중요하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더더욱 펀딩 따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셨고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고 저도 요즘에 이걸 보고 있는데 문학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부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문학 데이터를 어떻게 LOD 형태로 만들고 날리지 그래프도 뭐 시멘틱 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메타데이터 이제 소설에 관련한 뭐 저자나 이런 메타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퍼블리케이션 데이터 이런 것들 다 모으는데, 저도 아직 이거를 다 파악을 못했고,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아마 계속 업데이트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편에서 이런 거더 업데이트하면 아마 독일 특파원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 중국, 여기 두한 킹우이 씨, 다음 주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사람도 있고, 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이 정도고요. 아마 계속 이야기 뭐 공유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그 독일에 계신데 이제 언어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혹시 독일어도 열심히 뭐 단기라도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다른 언어로 통하는지, 아니면 뭐 AI 번역기로 뭐 이전해서 하시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아쉽게도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케 그리고 안녕하세요, 구텐타가 아니라 당케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다행히도 지금 제가 초대해주신 크리스토프 교수는 영어를 잘하시고 뭐 다른 지금 연구하고 있는 석박사급 연구원들이랑도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다 영어로 어느 정도 다 소통이 돼서 그건 다행인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학부 때도 약간 유럽에 교환학생 가본 적이, 핀란드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영미권 국가에 제가 올해 최대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비영어권 국가에 왔을 때는 서로 영어가 천천히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미권의 국가에 여행 정도밖에 안 해봐가지고, 막 여행 가는데 뭐 영어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는데, 여기는 오히려 서로 영어를 천천히 얘기를 해줘서, 오히려 좀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통하고요. 맨 영어로도 그냥. 네네, 학식, 오늘도 학식 가서 식사를 했는데, 네, 뭐, 거기 계산해 주시는 분이 영어로 잘 해주시더라고요. 대략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경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뭐 학술 교류는 그렇게 하고 뭐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딱 최소한의 뭐 손짓 발짓 그다음에 서로 짧은 영어.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던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유럽피언 리서치 카운슬에서 펀딩한 프로젝트 맞았습니다. 네. 아, 그것도 EIC에서 했던 거군요. 와우. 네. 개인적으로 신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해외 경험도 하고 이래저래 좋대요. 저는 셋 딸의 아버지로서 부러울 뿐입니다. 그림의 떡이네요. 네. 뭐,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지팅 스칼라를, 뭐, 예를 들면, 6개월, 5개월, 최근에도 뭐, 케임브리지에서도, 비지팅 스칼라,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디지털 인문학 하는 데에서도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뭐, 포닥은 사실 그게 굉장히 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포닥, 뭐, 2년, 3년짜리 포닥은 사실 뭐, 해외 학위가 없거나, 그런 뭔가 그 네트워크가 없으면 좀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포닥 면접도 보고 그랬는데 떨어진 적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런 비지팅 스칼라 혹은 리서치 짧게 펠로우 한 6개월, 5~6개월 이내로 갔다 오는 거는 지원도 좀 많이 해보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최재비 정도는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특히 유럽은 약간 좀더뭐 무비자로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영미권은 약간 확실히 조금 더 장벽이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은 좀 확실히 더 편하지 않나 그래서 많이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그 사실 그 힐다 선생님이랑 같이 그 디지털 인문학 뭐할때그 유럽 쪽에서 이렇게 단기 프로그램이 많다는 소개는 들었는데 늘 비자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그 호라이즌 유럽 그거는 저희 학교 연구처에서도 메일이 왔더라고요. 호라이즌 유럽 맞아요. 됐으니까 한국 연구자들도 많이 지원해라. 뭐 우리 학교 연구처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긴 한데 맞아요. 이제 조금 그렇게 단기로 가기에는 조금 더 유럽이 좀더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영 선생님 말씀 따라 미국은 약간 뭐 내년 9월에 올래 그러면은 그 9월부터 접수 받고 막 되게 기간도 길고 무조건 1년씩 그다음에 막 그렇게 경쟁도 치열한데 조금 짧게 짧고 가기에는 이런 그 유럽 쪽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네, 지금 지원 기간이고요. 봄 학기, 지금 지원을 하면 한 10월이나 9월 가는 거 지원하더라고요. 유럽은. 그러니까 지금 3, 4월에 지원을 하면, 그래서 혹시 지원하실 분들 한번 많이 찾아보시죠. ERC나 이런 것들. 네. 독일에 나가 있는 김병중 특파원, 이제,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